아이유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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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유 씨가 2018년에 음원 대상을 받으신 것에 이어서 이제 3년 만에 다시 또 대상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먼저 가운데 있는 카메라 보시고 우리 유애나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 유애나. 여기 유애나 저 대상을 탔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상이. 근데 3년 만에 이 무게를 다시 느껴보니까 아, 감회가 새롭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애나. 와, 자, 지금 뭐 앵콜 무대까지 다 하고 내려오셨는데 혹시 수상 소감 말씀하실 때뭐 빼먹은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니, 조금 많이 그럼 빼먹었어요. 지금 하세요. 아, 그래도 네. 될까요? 아, 이게 조금 그 생방송이 살짝 딜레이가 됐다 그래서 수상성을 조금 추려서 했는데 우선 예, 가족분들 정유야 이모상 탔어. 아, 그리고 저희 이담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이 지금 신입사원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아주 눈코 뜰새 없이 바쁘세요. 제 정규 앨범 때문에. 네. 근데 이상이 아마 또 좋은 동기부여가 돼서 올해도 우리가 함께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헤메스 팀 주희 언니, 혜선이, 윤재 이렇게 오랜만에 시상식이라고 예쁜 옷들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지유야 삐삐 이모 상 탔어. 그리고 또 우리 오버마스 샵 식구분들 제가 사실 요즘에 갑자기 좀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알러지들이 오,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막 제품도 조금 사용 못하는 게 많고 뭐 스프레이도 못 쓰고 뭐 오일도 못 쓰고 이래서 샵 분들이 되게 또 제가 좀 까다로운 손님이 됐는데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서 건강해질게요. 그리고 또 그러고 우리 사랑하는 밴드 팀, 댄서 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올해도 잘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다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이 많았는데 네. 무대 본 무대에서는 못하고 내려오셨던 거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네, 이제 네. 조금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려고 저희 백스테이지 인터뷰가 네. 있습니다. 제가 아이유 씨가 2018년에 음원 부분 대상 타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아이유 씨 뵙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네. 3년 만에 저도 이 무대를 지킬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그것도 아이유 씨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대상 트로피를 들고 인터뷰하시는 모습 보니까 괜히 그냥 제가 뭔가 한것 같고 괜히 제가 아, 뿌듯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상을 받으실 정도로 아이유 씨의 뭐 블루밍 음원뿐만 아니라 뭐그 러브포엠 앨범에 있는 전곡들이 다 차트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지난해 돌이켜보면 어떠셨어요? 뭐 지난해 아티스트 아이유에게도 그렇고 네 사람 이지은에게도 그렇고. 저도 좀 이유 없이 마음이 좀 많이 처졌던 한 해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음악으로 또 활기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 저도 막 앨범이 나온 한 해는 아니었어서 조금은 좀 무기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작년에 조금 음악적으로 덜 보여드렸던 거를 다 몰아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 오호. 중입니다. 아까 살짝 얘기하셨어요. 정규 앨범 네. 얘기하셨는데 그게 2021년 아이유의 가장 큰 목표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올해 준비한 정규고 3년 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이라서 좀 다양하고 새롭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제 20대 마지막 정규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되게 뜻깊은 앨범이라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트로피가 무겁다라고 하셨는데 이 무거운 트로피를 들고 정말 무거운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이제 일단 새롭게 그리고 즐겁게란 얘기가 진짜 설레는 이야기고 많은 우리 유애나 여러분께 기대를 품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유 씨의 새로운 정규 앨범이 올해 나온다고 하니까요. 유애나 여러분 그리고 아이유 씨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기대 많이 하시면 또그 기대에 힘입어서 아이유 씨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하실 네, 거잖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2021년 아티스트 아이유 말고 사람 이지은으로서의 목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이지은으로서의 목표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대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즐거우려고 합니다. 즐거우려고 하고 저는 좀 30대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어릴 때부터. 특히 오. 30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던 어떤 편이라 로망이 있을까요? 그냥 서른이 되면 내가 인간으로서 좀 완성이 되고 좀덜덜
부정하고 덜 털털거리고 좀 이렇게 내실이 좀 꽉 찬 사람이 되지 않을까 멋진 어떤 여자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네. 30대 그걸 제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30대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한 해를 잘 준비해서 즐기고 싶습니다. 네. 먼저 30대가 돼본 제 입장에서 저는 얼마나 든든하고 내실 있는 사람이 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잠시 아유 씨의 얘기를 들으면 해보게 됐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좀 고민해요. 하지만 또 아유 씨가 30대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기대만큼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신 것 같으니까 네. 아유 씨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 노력을 해봐야겠지만 저도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소망을 품으면 또 희망을 네. 품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아이유 씨의 30대를 향한 꿈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3년 만에 음원 부문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또 네. 특히 우리 유애나 여러분께 새해 덕담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곳곳이 많이 좀 침체되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악 산업과 공연 예술계가 특히 또 많이 힘든 분들이 특히나 또 무대 서시는 분들보다도 뒤에서 항상 무대 빛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이 힘드신데 올해는 꼭 저희가 공연도 하고 이 시상식도 제가 이렇게 혼자서 무대에 서 있다 보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관객분들의 함성 소리도 네. 너무 그립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뭔가 좀 나누고 싶고 그런데 혼자서 이 상을 보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좀 쓸쓸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정말 올해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꼭 이 시련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진짜 꼭 따뜻히 입으시고 정말 모든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춥잖아요. 어제 오늘 너무 추워요. 내일까지 추울 것 같은데 다들 제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아프신 분들 없이 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상의 무게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신 우리 아이유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유 씨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잠깐 건강 얘기하셨는데 정말 올해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나 정규 앨범 작업하시려면은 또 밤도 새고 뭐 몇날 며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셔서 새로운 모습의 아이유 씨 그리고 건강한 모습의 아이유 씨를 2021년 올해 뵙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 이 순간에 또 한번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